머리가 오늘은 집에서 그냥 오랜만에 혼자서 했는데 엄청 마음에 안 들게 돼가지고 지금 기분이 별로예요. 머리 바보 같아 지금. 있어서 현우 형 만나러 가고 있어. 현우 형이 이렇게 친한 형 만나러 가고 있어. 잘 지내니 지나. 얼마 전에 비보이 연습을 하던데. 내렸을 때는 마스크 쓰니까 너도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해. 시간 안 돼도 돼요. 아니면은 페퍼로니라도
하냐라고 댓글을 달 때가 됐는데 이민혁 아니면 현우형 짰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열심히 살찌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스타일리스트한테 혼났단 말이야. 몸 작게 만들으래요. 혼났어. 자동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럼 약간 대화하는 느낌일 것 같아.
분무기로 계속 뿌리는 느낌으로 내리고 있어요. 대박. 겁나 지금 앞에 차가 차 번호판이 차도 일단 좋은 차인데 차 번호판이 한 글자 빼고 다 똑같아. 너너너너너너 이렇게. 지금 내 앞에 차랑 나랑 사고 나잖아? 그러면 나 이 사람 노예해야 돼. 안전거리를 좀 많이 둬야겠구만. 맞아요, 살쪘어요. 지금 엄청 먹고 있어서. 오, 양다 안녕. 한국인이 미친놈아, 운전하면서 뭔 나방이야. 그래서 운전할 때는
여기를 안 봐. 디스이즈 피트니스 가고 있어요. 노래가 많이 올드하시네요. 나... 지는? 지도 마찬가지면서. 어, 형. 저요, 지금. 현우 형 만나서 뭐 찍어야 돼가지고 지금 잠깐 센터에서 모이기로 해서 센터로 가고 있어요. 기다리라 그래. 거의 다 도착했다. 동생이 원한다면 도와줘야지. 어디냐? 야, 너 꽤 늦었다 이번엔. 내가 지금 유턴하면 너네 센터야. 찍어야 된다 그래서. 그래서 현우 형도 메이크업 상태일 거야. 서로 찍어주기로 했어.
아까 그 특이한 번호판에 차가 우리 센터 건물 그걸로 오셨네? 오? 신기한데? 헬스장이야. 네, 내려가요. 키 안에다 넣어놨어요. 네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는지 좀 보여줄게요. 여기요. 오, 멀쩡하게 생겼네요, 형님들. 빨리 갈아입어요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쉬는 날인데. 맨. 할리데이. 야, 현우 형 오늘 저와 함께 괜찮아? 형 오늘 어깨래요. 못 가. 아, 나 오늘 운동 안 할 거야. 맞아, 어깨 안 할 거야. 형도 안 할 거죠? 아, 안 해. 아니, 운동 왜 안 해? 형 아까. 아, 우리 둘이 안 할 거야. 아니, 왜 왔냐고, 그럼 회사에. 자, 복잡해. 아, 우리 둘이 운동 안 할 거야. 아, 뭐라고? 나랑 형이랑 운동 안 할 거야. 왜 왔냐고! 너? 만날 데가 없어서. 만날 수가 없어. 만나고 싶은데. 어? 나도 먹어볼까? 현우 형이랑 스샷 좀 해봐. 잘생긴 사람들끼리 둘이. 응. 잘생긴 사람 나도 잘생긴데? 오늘 왜 이래? 오늘 엄청 부었는데? 만날 수가 없어. 최도. 만나고 싶은데. 오늘 1일이라 하시는데 또 샌드를. 그러니까. 빨리 빠져요, 여기. 도망가요. 138번. 저분이요? 138번. 138번 훈련병. 드라마 안 하세요, 현우 씨랑. 138번. 오케이. 근데 영어 잘하시네요. 뭐라고? 영어 잘하시네요. 내가? 아까 못 들었어, 만. 만. 그 와중에 외국어 전 들려고. 만. 만. 사라 코너. 이름. 사라 코너. 현민 네이터? 아, 진짜 사라 코너예요? 아니, 그냥 사라. 이름 사라. 형은 까먹어. 나 어제 집 가서 터미네이터 봤는데. 어? 터미네이터. 지금 뭐야? 현우 형이 방송 찍고 있는 거야? 응. 아, 찍고 있는 거야? 라이브. 아, 그래? 야! 나 뭘로 한 30초 뭐 찍는? 민혁 오빠 보고 있다면 소리 질러래. 야! 민혁이가 보고 있어. 민혁이 꺄! 보고 있어. 지금 빨로 떨어지겠는데? 욕하면 안 되잖아. 욕하고 싶다. 사라 코너. 이거 인터뷰 중인데요. 형님 거기. 와, 너무 멋있다. 좋네. 나 찍었어. 찍고 왔어. 샵에서 그냥 찍어. 자, 운동하러 갑시다. 다들 빨리. 메이크업하고 원래 운동해야 제맛이야. 가라입고 빨리. 아니, 옷 입고 와서 봐. 아, 오늘. 아, 오늘 무게 추가, 코트 무게 추가. 민혁 오빠 보고 있다면 순수래. 야, 오늘 28일이냐? 네, 맞습니다. 민혁이 때리러 가야 되니까 잠깐 끌게요. 이따 봐요. 누구? 왜 때려? 너. 나를 왜 때려?